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하태경, 태영호 같은 그 부류들 전부 공범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힘을 합해서 이걸 규명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국회의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까지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태경 생각은. 이 사건이 그 살인 조작을 했다. 그 판명이 날 경우에는 전부 다 감옥 가게 됩니다. 문재인도 예외가 아니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거 보고 안 받았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16명의 살인자가 가고 있으니까 잡아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알고 잡아가지고 딱 골을 안 치고 난 다음에 넌 살인했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게? 그 변호사도 없이. 예, 살인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너 살인한 거 인정하게 되면 북한을 안 보내줄게. 아, 그러니까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서우니까 아이고 인정하면 그냥 북한에 안 갈까? 그러니까요. 이럴 가능성이 100%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억압을 하니까 한 사람은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이 안 맞았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회유와 협박과 조작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어와서 조사하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녹화한 전 녹화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한국이 완전히 유린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북한의 보위부, 제가 북한의 보위부 하다가 온 친구 하나 있는데 근데 우리 진상위원회 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보위부도 이런 조사를 안 이렇게 조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보위부도. 그러니까. 그리고요 얘네들 그 끌어갈 때 보니까 쇠줄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보위부도 이렇게 안 끌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수용소 끌려갈 때 이렇게 묶어서 끌어가지 않았어요. 야, 예? 지금 북한보다 더 심해졌어요. 얘네 보면 이거 보세요. 쇠줄로 이렇게 뒤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예? 저게 보위부도 안 하는 짓이라니까 저렇게 가는 게. 근데 예? 우리 문재인 정권은 정말 악마 정권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겨우 그래도 윤석열 정권으로 좀 숨통을 트이게 됐는데 예. 윤석열 정권도 왜 저걸 시원하게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고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북한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고 또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상당한 유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북한 정책에서 상당한 진실인 것처럼 오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잘 숨겨왔어요. 이 정체를. 저는 벌써 2년 전에 태영호의 네. 정체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네.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같은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권 딱 바뀌는 그 시점부터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제대로 비판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없어요. 없고 이제 뭐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이제 뭐 특사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강제 북송한 탈북자 두 명을 보낸 이 장본인인데 살인자를 그냥 살인자인데 그냥 특사를 보내겠다? 반인도 범죄 협력범을 예. 보내는 것하고 똑같죠? 똑같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탈북자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판단했지만 그때 제가 좀 자제했어요. 그때 한번 보자 했는데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이 강제북송 사건인데 이걸 태용호가 자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권 장관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은 것 같아 보니까. 그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네. 공모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형이 한국에 있으니까 형이 막 노력하니까 이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탈북자는 가족도 없고 이 사람을 책임지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 이거 태영호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태영호나 지성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국회의원은 지금 이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저 같으면 아마 좀 머리 깎고 단식 투쟁할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런데 당연히 해야죠. 국회의원이 그거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가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서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는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밀어내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국정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탈북자가 오잖아요. 오면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그 농부 아줌마, 농부 아줌마가 오잖아요. 오면 와도 최소한 일주일을 한답니다. 일주일. 그렇죠. 최소한 일주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름은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는 데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정보, 대북 용의점, 그리고 이제 그 대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 이게 순서가 매뉴얼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는 살인자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인적 정보에도 관심이 없었고 대북 정보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것도 매뉴얼 안 지키고 처음부터 그냥 살인자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와가지고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고문에 가까운 폭언과 협박과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응? 때렸겠죠. 예, 좀 때렸다고 보거든요. 고문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얘들을 갖다 반 옳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예?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예? 들으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진상규명을 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름끼치고요. 그리고 태영호 같은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최고의 그 특권층이었던 사람을 국민의힘이 데려가는 것도 웃긴데 지금 북한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 그러면은 강철환 위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규명을 해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과 팩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다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이미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언론까지 공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뭐냐면 진실과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26일 날에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 내용은 휴민트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탈북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 저를 포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2여 군데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더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16명이 탄 적도 없고 더 가능 저 배에 어떻게 타요? 예, 탄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예, 예 타는 순간 다 가라앉아요. 저 예. 정도는. 그리고 이게 연쇄 살인 범죄라는 것은 북한에는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해요. 예. 죽이기도 힘들어요. 예, 북한은 그런 범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위부가 이 배를 태울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싸움 나게 되면 안 되니까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조사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화목하고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할 때 그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아. 매일매일. 허상 받아보고 다 정보를 받아보고 이렇게 배를 태우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16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배도 아니고 조그만 배인데 그러니까 탄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내용을 보니까 그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홍게를 팔다가 이 돈을 안 주니까 찾으러 와가지고 막 싸움질 났는데 보위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방어해 주다가 그 보위원을 때렸는데 어. 북한에서 보위원 때린다는 것은 체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이제 김책에 있는 배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재미있는 예. 게요. 심지어 예. 살인을 하더라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 살인도 뭐 과실치사도 있고 예.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획 범죄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정당방위형도 있고 긴급피난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다 규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인도적인 또는 인권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감면이 되죠. 그거는 책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도망을 치고 있는데 보위원이 총 두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잡히면 죽어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이판사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정권 자체가 살인 정권인데 반인도 예? 범죄죠. 그럼 우리가 예. 북한하고 싸우지도 말란 얘기. 그럼 군대가 왜 필요하나?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그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 조사를 쭉 봐도 이거는 16명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자백했다고 하는데 그 자백이 누가 만드는 건지 강제로 도망치게 한 건지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국정원 조사도 가짜고 북한에서 16명 그 살인사건도 우리가 휴민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도 가짜인 거죠.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냈냐? 북한이 만들어냈죠. 북한이. 예, 북한이 그냥 구파니까 그 16명 죽인 살인자들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그걸 받아보려고 살인자를 규정을 하고 너 살인했지? 예? 안 했다. 했어 너는. 해가지고 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악한 일들을 무리해서 했을까요? 그 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그때 이제 그 부산에서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안 되면 김여정이라도 부르려고. 근데 북한이 약간 이제 김여정이를 보낸 것처럼 약간 살짝 건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다시 정리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해상 탈북을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는데 마침 이 사건이 터졌고. 그렇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정권이 내려가면 다 보내준다고 얘들이 선전을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믿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밀려가지고 온 사람들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황해도의 일부 지역 사람들만 아 보내게 되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북한 전체는 몰라요 사실은. 아. 그리고 특히 중앙당에 있는 북한의 간부들 다 모릅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 사건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본보기로. 판문점에서 넘어오는 거 북한이 다 찍었죠. 찍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중앙당에 다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문재인 정권은 정말 김정은에게 완전히 잡힌 정권인가? 아.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지 완전히. 응? 그래서 이제 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반대하는 그 어떤 반체제 운동도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야. 아. 응?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박지원, 김정은 그리고 이성권이 뭐 김영철 해가지고 이게 한패거리 아닙니까? 한패거리지. 한패거리죠. 한패거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하던 사람들이 싸우려면 우리 국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거 내통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이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여기서 그냥.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근데 국정원이 한패가 됐는데 우리 강철환 대표 한국 오신 지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이런 일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죠. 상상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게 어떤 정권이냐고 규정할 때 이거는 김정은 정권보다 도덕성이 더 타락한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은 주사파가 한 반 정도 섞인 정권. 그래도 이제 뭐 그 김대중 정권 그 변두리 사람들은 종북 세력과 아닌 사람들이 반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예? 뭐 김경재 같은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 노무현 정권 때 오면서 한 70%가 장악이 됐고 문재인 정권은 거의 100% 장악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은 장악을 넘어서서 완전히 북한이 그냥 컨트롤하는 정권. 그렇죠. 예, 가는 거죠. 완전 종북 정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여기서 막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김성욱 대표 얘기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을 좀 늦추게 된 거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들어서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하태경 태용은 뭐예요? 국민의힘을 저 장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전문가랍시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전문가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다 진실이 된 거죠. 그러면 강제 북송 탈북자의 그 핵심 내용은 그냥 북한에 보내진 것만 중요한 거지 그들이 살인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미경 의원하고 이게 무슨 이민인가 무슨 국회의원하고 토론하는데 이 정미경 의원이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응? 검사 출신인데 살인자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살인자가 아니다고 규정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이분이 논리를 쭉 펴는데 맞는 거죠. 응? 살인자라고 규정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사와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고 사법 판결을 받아야만 이제 살인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를 살인자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니까 이 여자는 앉아가지고 자백을 했다는 거 자백을 자백만 갖고 살인도 되지도 않아요. 아 자백만 하면 다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그 헌법상으로 자백만으로는 살인 입증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그 살인 자백이 진실로 이렇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너무 심각해요. 이거 이 사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겟팅을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태경 태용호 고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지금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문재인 이 자들은 문명의 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악행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용소를 제가 9년 8개월 있었던 사람이고 이 두 청년이 이제 남한까지 와가지고 자유를 찾았는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그 루명이 잡혔죠. 근데 한 사람은 북한에서 잡히고 두 사람은 끌려갔는데 한 친구가 끌려갈 때 그 주저앉은 친구가 바지 오줌을 쌌대요. 근데 그거 알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오줌을 다 쌉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직면하는 그 국한 공포 때 오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사람들 공개 처형하는 거 그 구경하셨었어요? 그렇죠. 저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총 쏘기 전에 바로 오줌 쫙 다 쌉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요? 예. 네. 그런 극한 고통을 겪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끌려가서 그 다음 날에 보위부 그 신문장에서 죽었대요, 그냥. 네? 아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천벌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이게 대명천지 21세기 문명국가 자유국가에서 자유국가 아니죠. 그러면 탈북자들은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사태를 보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옥도 그런 지역이 없는 거죠. 네? 이게 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라는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